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김 팀장님 죄송합니다. 저 아이고, 처음이에요. 괜찮습니다. 예. 예. 두 분이 같은 곳에 계세요? 예, 같은 곳에, 예, 같은 요즘에는 우리고, 하도 속임수가 많아서 이렇게 마주 한번 봐보세요. 같은 곳에 계신가?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좀, 우리 본부장님은 또 양복 입고 계시니까 또 색달라 보여요. 제가 그동안 후줄근하게 이렇게 많은 분들 방송에 보여갔고요. 오늘은 네. 조금, 앞으로는 정말 정장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예. 시장도 변하고요. 다 변하고 있는데, 예. 우리의 방송의 흐름도 변할 수도 있죠. 예. 우리 장 본부장님 앞서가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벌써 주말인데, 미국 증시가 참 사람 심란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종목으로 좀 미국 증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그런 금요일이잖아요. 자, 먼저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베스트와 워스트 기업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 미국 증시에서 베스트와 워스트로 꼽히고 있는 종목으로 살펴보죠. 자, 베스트, 브라운 포먼. 이 종목은 미주얼 고졸에서 제가 알았던 종목이거든요. 술.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얼라인 테크놀로지. 이세 종목 제시가 됐고요. 워스트의 경우에는 슬랙, 룰루레몬, 그리고 세일즈포스, 이렇게 세 종목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워스트 종목은 항상 본부장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인가요? 아, 오늘은 달라져야겠죠. 아, 아, 예. 제가 또, 우리 교수님보다 조금 어리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아, 지금은 이제 아니고요. 아, 제가 이제 오늘은 베스트를 감당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김 팀장께서 워스트를 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예. 워스트. 아, 이 슬랙이 지금 제일 많이 쓰는 팀 메신저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워스트로 뽑으셨나요? 김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슬랙 왜 이렇게 워스트로 뽑히는 기업이 됐는지요? 아, 먼저 워스트에서 이첫 번째 슬랙을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서의 가장 언택트도에 가장 수혜받는 기업, 뭐 줌이나 슬랙 이 단연 이렇게 뽑혔는데요. 그럼요. 사실 이 슬랙 매출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사실 네. 이번 실적 발표 때 전년 대비 48% 증가를 한 2억 1,500만 달러 규모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치도 3%나 상회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잖아요. 클라우드를 기반한 이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가 사실 구독 기반이 가장 중요한데, 네. 사실 저번 분기에 12,000명이 증가를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8,000명으로 이렇게 구독자가 추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이 주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던 부분이고요. 사실 이 언택트주로서의 수혜를 분명히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웨드부시의 텐 아이버스 같은 경우에 이런 규모의 매출은 사실 이런 언택트주에 있어서는 거의 파산 직전의 매출이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이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줌을 잠시 얘기를 하면 줌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55%가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가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458%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아무리 지금 줌이 이렇게 뭐 해킹을 당하고 안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구독 기반을 확인을 해보면 역시나 엄청난 강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슬랙은 구독 기반이 이렇게 너무 꺾이면서 앞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계속 갈수 있을 거예요. 재택근무, 네, 최대 수혜주로서의 명성은 한풀 꺾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많이 주간에 마이너스 26%라는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팀장님,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만약에 이제 콘택트의 시대가 다시 오게 된다면, 그래서 매출이 꺾일 것으로 안 좋았다라고 좀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의 매출에 대한 실적 전망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경쟁자가 소출해서 그러는 건지, 여기에 대한 구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줌과 굳이 슬랙을 또 비교를 하는 게이둘다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팀즈라는 같은 경쟁사와 맞춤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슬랙은 이렇게 구독자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이에
컨택 만약에 이제 정상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사람들 그리고 회사들은 굉장히 이 사실 매출 그리고 이 인건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면을 항상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정상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슬랙이라든지 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업무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걸 입증이 됐어요. 사실 이 GDP 생산성 지수 같은 걸 보면은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생산성이 7%가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저희가 1%에서 2%가 성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주들, 뭐 예를 들어서 특히나 이런 줌이나 이런 슬랙 같은 경우에 이러한 생산성이 굉장히 증가를 하는 모습을 앞으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네, 굉장히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그러면은 이제 단순히 뭐 슬랙이라든가 이 기업만 볼 수 있는 시장 자체는 괜찮은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기업으로 가보도록 하죠. 두 번째 워스트 기업 역시 좀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이에요. 룰루레몬. 이 기업도 지금 주간 단위로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뭐 17% 이렇게 좀 하락한 것으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점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많이 걱정을 한 것일까요? 네, 이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도 이 언택트 주로서 굉장히 관광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네, 실내에서 요가를 하거나 기타 운동을 할 때 많이 입는 걸로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사실 이 룰루레몬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증가를 했고 예상치를 7.9%나 상회를 했어요. 사실 이런 매장을 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이 나왔던 거는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미러를 인수했었을 때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인수를 했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는데요. 지금 3분기 EPS가 15%에서 20%가량 하락할 거라고 이렇게 컨퍼런스 콜에서 CEO가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운용 비용이 20% 정도 더 증가할 수도 있다. 특히 마케팅 부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비용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했고요. 결정적으로 지금 다음 분기 실적 예상치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좋았던 모습을 보였던 룰루레몬에게 굉장히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PER이 72배입니다. 산업 평균이 지금 한 25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한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그렇지만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지금 전문가 의견 네, 30명 중에 19명이 매수 그리고 19명이 보유분을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340달러에서 380달러로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룰루레몬을 한번 경험해보셨던 분들 다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는데 이 기업 역시 언택트 쪽에 저도 그렇고요. 뭐 상당히 좀 많이 얘기를 했었던 종목이고 최근 들어서는 좀 지수 편입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았던 종목인데 또 내렸네요. 세일즈포스닷컴 이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세일즈포스닷컴은 사실 뭐 칭찬거리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너무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준 기업인데 뭐 아까 말씀하셨던 다우조스 30에도 이미 편입이 되었고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를 한 그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일즈포스닷컴은 기업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잘 이렇게 인지조화가 안 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일즈포스닷컴이 업계 1위입니다. 이 고객 관계 관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업계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가 지금 11%밖에 마켓 쉐어를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지금 단지 지금 PER이 굉장히 높다. 635배 정도 되고 포워드 PER도 뭐 16배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매출이 계속 증가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떨어진 이유는 그냥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에 불과하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전체 애널리스트 중에 27명의 매수, 그리고 2명 보유, 그리고 1명의 매도 의견이 보인 만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은 기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좀 종목들, 오늘 워스트 기업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익 매물이다
라는 그런 좀 분석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 맞습니다. 예, 점검을 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베스트 기업 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기업은 브라운포먼. 이 기업이 지금 제가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본부장님. 네, 예, 네. 처음 나온 게 아니고 네. 중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잭 다니엘, 그다음에 우드포드 리저브. 저희가 전혀 모릅니다. 저는 마셔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거 보고 읽어야 되는데요. 네. 어쨌거나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별로 없는데 이런 주류 회사가 올라가는 게 상당히 좀 희한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일단 많은 분들이 술을 드시는 것 같아요. 어디서든지 간에. 네. 네, 사실 이제 보통 매장이 막혀있는데 어쨌거나 많이 마시고 계시고요. 기본적으로 이 브라운포먼드 역시 아주 좋은 분기를 보내고 있는데 너무나 위스키가 많이 팔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콜라에 타먹으면 제콕이 되는 건데 약간은 좀 마음이 속상하면 술을 드셔갖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술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가장 주관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으로 예, 브라운포먼드 뽑았고요. 네. 브라운포먼드의 심볼을 잘 보시면 BF.B예요. 네네. 그러니까 BF.B라는 거 뭐냐면 삐즈라는 얘기거든요. 삐즈는 보통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뜻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BFB가 안 좋은 건데 그럼 왜 BFA를 안 사지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BFA는 의결권이 있지만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FB를 그냥 매매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네. 거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상식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술을 드시는 것 같다. 그래서 요즘에는 필수 소비재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지금 많이 팔리고 많이 좀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쪽이다.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종목 하나가 들어왔어요. 전통차예요. 네. 네. 일단 GM이 왔는데요. 네. 정말 오랜만에 아니 이 워스트 베스트 하면서 처음입니다. 처음. 그 정도로 예, 자동차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7%가 올라갔는데 사실은 니콜라하고 협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어제까지 흐름이 반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반영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어제 니콜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실적에 대한 약간 부풀려져 있다는 그런 의혹이 나와주면서 주가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그냥 전주에 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주가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좀 주의 종목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난주가 좋았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래차로 얘기가 되는 그 종목이 아니라 전통차 쪽에서도 자동차 제조업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얼라인 테크놀로지 이 종목이 저는 또 이 시간을 통해서는 처음 봤거든요. 좀 꾸준하게 보셨던, 얘기가 됐었던 종목인가요? 이제 얼라인 테크놀로지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네네. 모르는데 네. 거기 나와 있는 인비절 라인을 치게 되면 인비절 라인 치면 예,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인비절 라인 치면 정말 수십 개의 그 관련 회사가 뜨는데요. 그 회사에서 만드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치과 치아 교정기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유명한 회사지만 이 회사의 얼라인 테크놀로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부각이 안 됐는데 지금 흔히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이게 한 번 하는데 한 300억만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보통 보시게 되면 미용이 더 첫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치과 교정기로 가는 그런 추세 있고요. 지금 미국보다는 글로벌 매출이 올라와주면서 지금 계속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요. 현재 50위 실적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 6%가 넘는 상승을 보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쪽에 이 기업이 참 강세네요. 왜 강세지? 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 가운데 하나 베스트 기업으로 좀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더 주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에서 미국 증시 좀 변동성이 커요. 기술주 중심으로. 그래서 많이 좀 말씀들 하시는데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뭐 지표나 실적 발표는 별로 중요한 게 없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 핫 포인트는 뭐냐면 그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상원에서 약간 부결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했거든요. 사실 이게 원래는 돼야 되는데 그 민주당 공화당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틀어진 거고요. 네. 오늘은 제가 보기에 좀 잘 의견이 모아지기를 기다리면서 이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의 상승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에 나와주고 있는 모습 1인당
다시 한번 1200달러 지급하자는 게 아. 주요 아니기 때문에 예,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지원금 받아서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주식 투자를 했다라는 아, 얘기도 맞습니다. 들어봤거든요. 네, 이어지는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유동성 측면에서도 많이 미국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US 스탁 서비스를 통해서 오늘 좀 보시는 종목이 우버로 나와 있어요. 우버는 네, 참 우버. 많이 알고 있는데 이슈도 많은 종목이었거든요. 예. 예. 우버는 이제 이게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차를 막 돌려 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찝찝하다는 얘기죠. 혹시 전에 운전했던 분이 코로나 환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좀 찝찝했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 약간은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우버의 드라이버를 정지고 전환하는 판결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 유예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주가가 약간 회복할 걸로 보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게 되면 그나마 올라간 종목 이거밖에 없거든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버의 상승을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의 이 제목이 참 눈에 들어옵니다. 일상으로의 복귀, 기대에 대한 수혜주, 복귀에 대한 수혜주. 그러면서 우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예, 최근 들어선 흐름을 좀 그래도 잡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베스트와 워스트 기업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의 또 코멘트를 받을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그리고 김동관 팀장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